요즘 음, 우리 현대사에 예, 병입니다. 네, 불면증, 이 불면증이 우리 현대사에 요즘에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 힘들어하고 있는 병중에 하나입니다. 불면증을 병이라고 안 부르죠. 병입니까? 그 요즘에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면증을 나아보고자 별의별 방법을 다 쓰죠. 어, 양한 마리부터 8253마리까지 셌습니다. 그런데 눈은 더 또렷또렷해졌어요. <laughs> 해보신 경험 이 있으신가요? <laughs> 그런데 가끔 세다가 또몇 번까지 는지 잊어버리죠.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 마리, 두마리양 <laughs> 모양을 세요. 그런데 잠을 이렇게 하면 오던가요? 잘안 와요. 네. <laughs>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 가운데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은 50대 이상이고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면증의 주 원인은 스트레스로 50대 여성의 경우 폐경, 자녀 성장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크게 겪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예민한 데다 육아와 가정 생활, 직장 생활에서 오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커 20대부터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불면증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하고 불면증하고 관계가 될까요? 그런데 이제 이제 의사들은 이것이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잘못 해요. 네, 이 중년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450대 수면 장애가 4 내지 5배로 늘었다. 그런데, 여기 좀 작은 글자를 보면,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시상 하부가 노화됐다. 그래서, 어, 수면 각성 리듬이 젊을 때와 달라졌다.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시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12시부터 자는 사람, 9시부터 자는 사람, 이게 시계가 있는 거예요. 시계가 이 마음과 몸이 쉴때 치료가 일어난다. 쉬면, 치료가 일어나네요.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잠을 잘 자면 암에 잘안 걸려. 야근을 하는 경우에 암 세포 증식이 빨라진다. 잠을 잘 자면 암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요즘 그 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어, 대부분 밤에 야근하는 사람들이세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우리 한국 간호사들이 미국에 가면 야근을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이 암 발병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잠과 병과 관련이 깊다라는 거죠. 잠을 왜 자야죠? 근데, 앉아도 되잖아요. 버티면 되잖아요. 자야 할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자야 돼요? 휴식, 충전.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봤어요. 왜 사람은 자야, 자야 되는가? 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예. 아까 충전이라고 그랬는데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해야 되나요? 충전하는 동안에 뭘 해요? 응, 심. 그런데 이 컴퓨터를 해본 사람은 조금 이해가 빨라요. 이거 작업을 많이 하면 어떨 때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런데 그때 하는 게 조각모음이 있어요. 조각모음. 조각모음은 여기저기 막 아무렇게나 저장돼 있다고 이 컴퓨터 속에. 이것을 쫙 모아가지고 한 곳으로 딱 정리해 주는 것을 조각모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잠은 마치 조각 모음 같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하루 있었던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여기다 차근차근 잘 정리해서 필요 없는 것은 없애버리고, 조, 중요한 것은 정리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해요. 동물들도 잠을 잘까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보통 인간의 수면 시간은 7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동물은 어떨까요? 이 초원에서 가장 오래 자는 동물은 바로 코알라입니다. 하루에 무려 20시간이나 잠을 잔다고 하네요. 그리고 코끼리와 말은 하루에 약 3시간. 길이는 4시간 정도를 자고요. 우리가 친숙한 동물인 침팬지의 수면시간은 약 10시간으로 역시 사람과 비슷한 시간을 자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은 모든 동물에게 있어 필수 조건인데요. 그렇다면 우린 왜 잠을 꼭 자야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여기 우리의 뇌에 있습니다. 뇌 속엔 수시로 다양한 찌꺼기들이 쌓여 자칫 치매와 같은 신경질환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 무서운 독성 물질들이 잠자는 동안 청소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수면의 자연치유 능력. 바로 그것이 불면증을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선 쥐 실험을 통해 수면 중 뇌의 기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자는 동안 뇌의 노폐물이 제거돼 치매와 같은 신경 질환을 일으키는 독소가 청소된다는 사실이다. 잠잘 때와 깨어 있을 때 뇌의 기능이 다름을 밝혀낸 이번 연구는 노폐물 제거 활동이 자고 있을 때가 깨어 있을 때보다 10배나 빠르다는 것을 입증해냈다. 불면이 있으면 수면의 그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나 기억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다대하게 줄수 있다는 것은 뭐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어,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조각 모음을 한다고 그러고, 이제 여기에서는 독소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잠이 우리들에게 필수적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는 동안에 그런 역할이 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laughs> 자. 잠을 잘 자는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특히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인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충분히 잠을 자야 한다. 서울 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11일 3, 4세 아이 중 낮잠을 잘 자는 아이가 일반적으로 적응 능력도 뛰어나다며 총 수면 시간이 긴 아이들의 아이큐가 더 높고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10세 정도가 되면 잠을 많이 잤던 아이가 읽기 능력과 어휘력 이해력 등에서 조금 잤던 아이보다 점수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아이의 두뇌 발달은 수면 건강과 관련이 있다. 아이의 뇌는 깨어 있는 동안 보고 들은 것을 자는 동안 정리해 지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네. 자, 그러니까 아이들도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보통 수면이 언제 가장 많이 멜라토닌이 분비된다고 그랬죠? 아. 10시면 초저녁 아닌가요? <laughs> 요즘 보통 12시에 애들 자죠. 그러니까 9시부터 새벽 한 4시나 3시까지 자는 요 기간 동안에 가장 치료 효과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무시라고 하는 거죠 소등을 하고 이건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laughs> 잠을 잘못자는때못 잔다고 하는 조바심이 더 문제다 네, 너는 꼭 자야 되는데 꼭 자야 되는데 하는 이 조바심이 더못 자게 만든다 하루전는못 자면 내일 자면 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음. 밤늦도록 활동하는 현대인들. 불규칙적인 리듬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한다. 현대인 3명 중한 명은 불면증 환자. 밤마다 잠과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늘고 있다. 밤새고 다음 날또 수면제 두알 먹고 또 밤새고 아 진짜 살기 싫을 정도로 막 자고 싶을 때못 자니까 때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는 병 만성 수면 부족과 무분별한 수면제 남용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치매 당뇨 고혈압 등 불면증으로 인한 합병증을 경계하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이차적인 병들이 동반이 되거나, 이제 심장 부정맥이라든지, 심장병이나 뭐,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뇌졸중의 위험까지. 불면증은 병입니다, 병. 병이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제2의 병을 일으키는 불면증.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다. 불면증이 생기는 그 이유에 주목하라. 잠을 안 자고서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면증은 문자 그대로 잠못 자는 증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온다든지, 잠이 들었는데 자주 깬다든지, 아니면 새벽에 눈이 일찍 떠지는 것을 모두 불면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거나 자주 깨는 것, 그로 인해 낮에 피곤한 증상들을 모두 불면증이라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불면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각종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지난 4년새 20만 명이나 늘어났다. 불면증 환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그 스트레스, 어떤 그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나이가 들면은. 어, 그 나이 노령 자체가 어떤 불면증의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노령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불면증이 많이 증가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불면증 환자 중엔 50대에서 70대 중년층이 가장 많았고 남녀의 비율로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갱년기 여성에게서 불면증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는 걸알수 있다. 네. 이런 거를 살펴볼 때, 불면증과 우리들의 병에 치료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그러니까 꼭 해결해야 될것 같으네요. 어떻게 해결하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아세요? 양한 마리, 두 마리. 안 되면 토끼 한 마리, 두 마리 할까요? 사람에게는 이 생체 시계가 있어요. 네, 이 생체 시계가 식물에도 있는 거예요. 동물에도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주기를 방과 낮기를 정확히 감지하고 있다. 이 독고마리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여기 보면 시간이 나와있죠? 이파리가 펴져 있다가 점점점점 내려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파리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 도꼬마리라고 하는 이 식물이 뭔가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시, 시, 시계가 이독고마리 식물에 어디가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이 꽃눈 이 이파리 이 처음 싹부터 세 번째 이파리에 여기에 시계가 있더라는 거이 그래서 이걸 잘라봤더니 이 현상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에도 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우리는 팔에다 끼고 다니죠. 시계. 근데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 시계 없으면? 밥 먹을 시간 어떻게 알죠? 아, 배꼽 시계 있군요, 네. <laughs> 그런데, 네, 아까 그얘기예요 식물이 있다고. 근데 사람에게는 말이에요. 시계가 어디가 들었냐면은, 이 뇌거든요? 근데 뇌 가장 깊은데, 시계차, 여기에, 여기에 들어 있어요. 가장 깊은 곳에. 뇌 깊은 곳에 시 교차 상핵이라고 하는 곳에 이것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어두웠으니까 자야지. 12시니까 자야지. 9시니까 자야지. 하는 여기서 조절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 한번 읽어 봅시다. 인간의 생체 시계는 아주 유력적인 기구이다. 내속 깊이 파묻혀 있으면서 언제 잠을 깨고 언제 잠드는지를 가르쳐 주며 체온 및 호르몬 분비를 조절한다. 많은 야근자나 여행자가 겪는 고질적 피로와 시차병 등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네, 내속 깊이 들어 있는데 여기서 조절을 하고 있다 말이야. 지금 도 자야 돼. 그래서 졸리게 만드는 거. 어, 어, 어 화품다고. 일어날 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어제도 어디 그 회의를 가야 되는데, 낮에 너무 좀 피곤해. 그래서 조금 눈을 좀 붙여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단단히 붙하고 가세요. 중요한 회의니까 꼭좀 끼워놓고 가라고.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잠자는 그 어떤 비결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닿으면 저절로 자요, 이게. <laughs> 여러분. 뒤통수에 뭐가 닿으면 졸립니까? 저는 그거 비교를 배웠어요. 근데 이게 내가 시계 조절을 해놓고 자야 되는데 그 집사람 믿고 딱 놓더니 깜빡했더니 오 시간이 하마터면 늦을 뻔했어. 요한 10분, 20분 이 정도 자면은 낮에 참 좋아요. 밤에 잘못 잤을 때. 네. 밤에 잠을 충분히 자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 영혼의 깊은 곳에, 정신의 깊은 곳에, 뇌의 깊은 곳에 이것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이 과학자들이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뇌 속에 시계가 있는데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이 뇌인데 뇌속 깊은 곳에 여기서 이것을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이 시계만 조절해놓으면 우리가 잠을 잘잘 잘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여기만 밝죠 다른 데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 속의 깊은 곳에 이것을 밝게 비춰서 여기를 조절하는 그런 비법이 있어요. 가루등 밑에 가서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네잠어네 어. 네, 잠은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아서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살핀다 네 사람의 영혼은 깜깜하죠 사람은 보면 근데 여호와는 마치 가루등 밑에 등불처럼 우리들의 영혼 속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이곳을 영혼 속을 시계를 조절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수면제를 먹고 요즘에는 수면유도제라고 또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걸 먹고 대부분의 정신병이 있는 분들은 이 약을 먹어요. 그래서 밤에 이것을 먹고 자요. 그런데 이 잠을 푹 자냐 하면 잘못 자요. 그러니까 낮에도 자꾸 하품을 하는 거예요. 약으로 잠을 자는 것은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그 시교차상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시계 조절은 안돼 있는데 억지로 잠을 재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꿈 속으로도 돌리고 있고, 뭔가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고 있는데, 눈만 감고 있고, 못 일어날 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거지. 꿈은 우리들의 잠을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그래서 꿈을 꾸지 않도록 하세요. 자꾸 기도하시고, 꿈을 뭐 어떤 사람은 1편, 2편, 하루 저녁에 100편을 꾸고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꿈. 그래서 그것도 또다 기록해요, 또 일어나가지고. 뭐, 쌍둥이를 만났다, 뭐, 무지개를 봤다, 돼지, 뭐, 새끼를 봤다, 그래서 복권을 사고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이런 건다 우리들이 무의식 중에 일어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른 쪽이 영이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꿈을 꾸게 해서 가지 않아요. 특별히 옛날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꿈으로 계시를 하게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입니까? 아닌데도 왜 자꾸 그꿈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말끔하게 자야 돼, 잘 때는. 근데 그게 잠이 잘안 오는 것은 그런 이 영혼 속의 깊은 곳에 이 시계가 잘안 돌아가기 때문에. 스트레스요 대부분. 근데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춤 선수예요. 그래서 춤을 추다가 많은 여자들을 만나세요. 근데 그중에 미스코리아만큼 대단한 여인을 만났는데 학교에서는 퀸이었어요. 근데 만났는데 이 여자하고 가까워졌어요. 근데 이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이 여자가 큰 일을 저지르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잠을 자려고 약을 먹고 해도 그것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별의별 약을 먹고 여기 두를 때도 한 보따리를 약을 가지고 왔어요그 가루에 무슨 가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어느 무슨 건강 세미나 하는 데 가서 가루를 사왔는데 아마 뭐요즘 흔히 그 가루 선전하는 거있어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이 사람이 한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밧줄로 걸었어요. 근데 어제도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 자기 남편이 걸었다고 그러는데 이 여자도 이제 굉장히 괴로워 하더라고요. 이, 이 장면을 보면 그 어떨까요? 자기 남편이 목을 걸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 장면을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쩌면 그런 것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계속 괴로워. 그래서 여기 왔을 때도 들어오면서 차를 제가 모시고 들어는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낭을 열어서 보이는데 그 속에 밧줄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여기서 자기가 뭐 매겠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겁나요? 여기 와서 매면 어떡해요? 정말 누구 신세 망치려고 하나?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시계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조절을 못 하겠어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잘잘수 있는 방법, 지금 비결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2년 동안 잠을 못 자세요. 그런데 최근 4개월 동안은 거의 잠을 못 자세요. 한숨도 못 자세요. 그래서 바짝 이분이 얼굴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잠을 못 자세요. 그러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편 103편, 3절에.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분 마음속에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는 게 그 여자의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낮에도 떠나지 않으니까 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잠을 못 자요? 잠못 주무시는 분 여기 계시잖아요. 왜못 주무시죠? 이 테이프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테이프 하나 어떤 사람 테이프 둘, 테이프 제목이 있죠. 첫사랑 날 두고 떠난 여자 1편, <laughs> 2편, 돈 떼먹은 놈, 3편, 시어머니. 어떤 여자는 여기 와서 그래, 자기 시어머니한테 너무나 오랫동안 시집살을 해가지고, 자기 시어머니가 죽었는데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또 죽이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도는 거예이 생각이.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고 자꾸 불평하지 말고 이것을 지워버려야 돼요.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잠이 와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문제였냐면 죄책감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뭐라고 그러세요?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 분이라고 그러세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러니깐 잠이 안 오니까 베르벨짓을 다해 교회도 가보고 베르벨짓을 다해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까지 자기는 그 여자 사건으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벌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성경절을 보는 순간 너무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 자, 좀더 봅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자, 왜 찬송해야죠? 내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시계가 바꾸지더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새벽에 쫓아가세요. 그래가지고 나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부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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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니까 잠을 새벽에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봤더니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나? 왜 기다리고 있냐? 이건 겁나죠. 이 사람이 자살한다고 그랬으니까 못 잠은. 근데 어제 밤에 잤어요. 이것을 빨리 알려주려고 나한테. 어제 밤에 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시기가 돌아갔어요? 우리들의 영혼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있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께서 이 시계를 돌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계를 돌려줬어요.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잠을 밤에 못 주무시고 낮에 주무신 분들은 이것을 활용해보세요.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잡념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자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한, 아마 한 이상 개월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평생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죽을 걸로 생각했는데, 잠을 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짓 가지고 싶으세요? 하나씩 드릴까요? 저, 호숫가에 지은 집 얼마나 멋있을까요? 근데 저런 집을 살면 만족하겠죠? 아니요. 안 살아 보셨는데 어떻게 아셔요? 우리 여기 우리 교인들이집 여기 20평짜리, 18평짜리 이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아유, 30평에 살면 좋겠어요. 아유, 저 너무 좁아요, 좁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30평을 얻었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됐죠? 더큰 집을 가고 싶어요. 얼마나 큰 집이요? 40평? 45평? 네, 40평. 이제 됐죠? <laughs> 그래서 두 개를 터 가지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은 끊임없이 불만이에요. 끊임없이 저런 집을 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욕망이, 불만이.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영혼의 시계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아까 스트레스라고 그랬잖아요. 불면증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그랬잖아요.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가왜 있어요? 욕망이에요. 그러면 그 욕망을 채우면 스트레스가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하면. 욕망을 바꾸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꾸죠? 어떻게 바꾸죠? 저 집이 바꿔 준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40평짜리 아파트 살 때보다도 훨씬 더큰 것이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 다르다, 이말이에 예수가 주시는 것은 항상 평안하는 것이. 즉, 만족을 완전히 채워줘 버린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이 평안을 얻었을 때야 뇌 속에 있는 깊은 시교차 상핵에 들어 있는 그 시계가 그때서야 바뀐다. 그래서 여기 잠못 주무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가끔 가서 이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깊이 잠을 주무셔요. 왜요? 마음에 평안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는 낮에는 죽일놈만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계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뭐에 문제가 있냐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욕망과 관계가 돼 있어 요 욕망, 과거의 추억. 죄책감 이런 것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있다이 말이에요. 약으로 해결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약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쉼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신량한 휴식, 영혼의 휴식이며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조용함을 간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일치된 교훈에 의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하심만이 실령한 혹은 내적인 휴식을 줄수 있다. 네. 여기 장소 이름이 뭐죠? 어, 쉼터네 쉼터. 어디서 쉼이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쉼만이 그 영혼의 깊은 곳을 쉼을 줄수 있다. 약을 먹는 것은 그 영혼 깊은 곳에 쉼을 주는 게 아니고 자꾸 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수면이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에 쉼을 질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속에 줄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그 쉼을 얻을 때에 비로소 깊이 잠을 잘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잠문 3장 24절에 내가 누울 때에 두려하지 워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내 잠이 달리로다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것은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스트레스가 없어졌다. 내 잠이 달겠다. 숙면을 취한다. 그러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잠언에. 어떻게 숙면을 취하는 것을 미리 처방전을 여기 놓으셨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하면 잠을 깊이 잘수 있는 것이 아까 티통수에 뭐만 대기만 하면 잠도 다고 그랬는데, 아,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셨어요? 제가 옛날에는 전철을 타면 절대 잠을 못 잤어요. 누가 쳐다볼까봐. 또 금방 내려야 되는데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잠을 못 들게 해요. 그런데 그럴 동안에 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뭐 저는 하루 종일 바쁘니까 그 시간이라도 이용해서 잠을 조금이라도 잠을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내릴 내릴 시간이 앞으로 20분 남았다, 30분 남았다 그러면 내가 10분 만에 깨야 되는데, 5분 만에 깨야 되는데, 이런 염려 때문에 잠이 또안 와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없애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른 순간 눈이 감겨져요. 참 희한하죠? 우리 집사람도 저에게 그래요. 어째 머리가 뭐가 닿기만 하면 당신은 쉽게 자버려요? <laughs> 밤에도, 밤에도 딱 누워가지고, 이제 낮에 뭐 여러가지 생각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얘기할 때 이거 실수했고, 저거 실수했고. 하나님, 나 이거 다 내일 아침에 할 테니까 이거 생각 끊어주세요. 그러면 를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생각을 끊는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을 불러서 최선을 다하면 바로 잠이 와버린 거예요. 생각을 끊는 거예요. 이게, 이게 비법이에요. 음. 네. 내가 피곤한 자를 상쾌하게 하고 지쳐 있는 자를 만족하게 하겠다. 이때 나는 깨어나 단잠을 자고 난 것을 알게 되었다. 네,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잠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깨 보면, 야 아무것도 모르고 잤네 아주 깊이 잤네. 그러니까 잠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아무리 노력해서 내 잠을 자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만이 이 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주무실 때 생각들이 복잡하고 하면 이 생각을 끊으면 잠이 오니까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잠을 깊이 잘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안길 때 애들이 얼마나 편안해요. 엄마의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안기는 것이에요. <laughs> 네. 10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잠을 못 자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잠을 편히 자야 그 다음에 힘있게 일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질병과 이 잠하고 아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오셔서 잠을 푹 주무신 분몇분 분 계시죠? 지금 예,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여기 오셔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고요. 그것도 푹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우리들의 질병에 아주 청신 온다. 질병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근데 잠을 못 자고 계속 그러면서 치료하겠다고 걱정하면 오히려 그 역효과라니까요. 그냥 푹내려버리세요 주님 앞에. <laughs> 대부분 잠을 못 자는 것들이 걱정이라니까요, 근심이라니까요, 잡념이라니까요, 나쁜 추억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좋겠죠. 가위 하나씩 드릴까요, 여러분? 잡념을 다 끊어버리고, 추억을 끊어버리고, 끊어버리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가위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laughs>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끊어주시겠다. 지키시리라. 들어오는 잡념을 가위로 끊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분이 지켜주시겠다고. 생각 못 들어오게. 잡념 못 들어오게. 딱 보호해주시겠다고. 주님의 약속에게 이 잠을 안 자고 살면 좋지 않을까? 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날이 올까요? 와요, 와요? 언제요? 하늘 나라 가면 네, 안 피곤하고,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거기는 밤이 없대요. 그럼 언제 자요? 잘 필요가 없다니까요. <laughs> 왜요? 거기는 항상 하나님의 에너지가 돌으니까 피곤치 않아요. 그러니까, 조각 모음할 필요가 없어요. 독소를 빼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비치고 있는 거예 빛이. 그분이 빛이에요. 해가 필요 없는 것이, 거기는. 우리, 잠을 잘 자시는 분은 거기 갈 거예요, 아마. 잠념이 없으신 분은 거기 갈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생각을 끄는 경험을 한 사람은 거기 갈 거예요. 불만과 언제나 투정 부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만족을 얻으면 우리들의 불만이 바꿔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갈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햇빛으로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44평보다 더 넓은 곳에 채워주실 거예요. 아파트 두개한 것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여러분. 거기 가도록 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한들의 계신 아버지, 불면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세상은 약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잠을 자려고 하지만, 주님은 입이 처방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잡념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